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귀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좀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는 것이 내 형제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많은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려주기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 주 귀한 또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전도축제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성공하고 하나님 바라는 예배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상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오늘 이 고백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겠다 하는 결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십시다. 전도로 나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살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그 첫사랑의 뜻들을 밟아가면서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마음의 삶의 예배 그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그대 놀라운 그대 늘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 넘치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드리리.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증거하며 결정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은하시기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모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은하시기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모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바라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의 사랑.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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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옵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